살인의 청구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 사건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원남동 사건이 난 그때 사실 유영철이 그린 그림을 보면 네, 그알 외전 오랜만에 박지성 교수님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한 8개월 전쯤에 그알 외전 4편 정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네.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사건 뭔가요? 이 사건은 2004년에 발생을 해서 지금 네. 17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원남동 살인 사건인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을 가장 그 먼저 볼 그알 외전 사건으로 이제 가져온 이유는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이제 자백한 범죄자가 있죠. 그게 네. 이제 유영철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특성과 함께 또 유영철의 어떤 자백 내용, 그 자백 내용의 신빙성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2004년에 그 원남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이제 집주인 60대 여성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채로 그 현관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좀 동네에서 소문난 뭐 부자였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건물 자체도 본인 건물이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문이 네. 많이 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보안을 철저히 하셨던 거잖아요. 외부 침입은 적은 없었나요? 외부 침입은 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런데 이분이 문단속도 굉장히 철저하고 네. 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기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 분이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 가지죠. 면식범이어서 열어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공격을 했다.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택배 위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나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의 전개가 갑자기 현관에서 있었고 이런 극단에 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현관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나요? 그렇죠. 시신이 이동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자와 서로 아는 관계여서 문을 열어줄 정도의 신뢰 관계라면 거실이라든지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관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사실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가스 검침원 분이 왔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열었다가 이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면식범이 저지른 범죄 사건의 특성과 또 배치되거든요. 사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가 늦게 발견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뭐 안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시신을 이동시키거나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현장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시신을 덮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와의 감정적 유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을 면식범에 의한 범죄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식범이 아닌 사람이
굳이 그런 사칭을 해서 들어왔다라면 아마 목적은 좀 금품일 가능성이 좀 생각이 드는데 집안에 좀 그런 흔적이 있었나요? 안방을 주로 이제 물색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물색흔이 과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매트리스를 틀어놓는다든지 장롱이나 서랍에 있었던 물건을 다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놓는다든지 근데 그 안에 있던 귀금속들은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또 이제 피해자분도 금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강도는 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서 강도의 흔적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막상 사라진 물건은 별로 없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물건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피해자의 외출용 가방 이 사라졌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뭐 현금 이런 물건들이 이제 함께 사라진 거죠. 근데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오전 9시 17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원남동인데 10시 21분. 네. 그 사실 1시간 남짓한 그때 마포 공덕 기지국에서 이 휴대폰 신호가 잡혀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많은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네. 원남동에서 공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택시를 가정했을 때 10시 정도에 출발하면 이제 공덕동에 10시 21분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살인 을 저지르고 안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물색흔을 남기고 현장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면 더더욱 목적이 확실한 범행이 아니면 이 정도로 짧은 시간을 이 현장에서 소유를 하는 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현장은 지문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흉기도 가져갔는데 범인의 흔적으로 남은 거의 유일한 단서는 조큰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범죄의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어떤 그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죠. 그 조큰적 같은 경우는 범인이 남긴 흔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네, 범인이 남겼고 사실 흉기나 지문 이런 게 없는데 조큰적만 남았다. 라는 거는 남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255mm였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살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사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살인의 청구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 사건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의 어떤 뭐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얽혀있는 주변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청부살인. 그것도 아닌 경우가 모르는 관계인데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경우가 사실 정말 흔치 않은데 그쵸. 공교롭게도 2003년과 4년에 부유층 집 안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했던 유영철이라는 범죄자의 어떤 범행 시기와 또 범행 패턴과 공유하는 부분이 이 사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점은 무엇이고 차별되는 점이 뭔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범인이 유영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유영철이 다른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잡히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유영철은 자기가 26명을 살해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 확정된 건 20명의 피해자 많이 확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고기 한 번 꺼져 말아요. 동대문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동대문 말고 또 있어. 고기 끄덕 말아요. 어디다 숨었어요? 나머지 피해자 사건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유영철이 이 원남동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자백 내용을 보면 1층에는 상가가 있고 뭐 3층에는 공장이 있고 5층은 가정집인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5층에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는 게 기사화도 됐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유영철의 자백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다른 사건이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이문동 살인사건인데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에서 25살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이문동에서 24살 모 여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철은 허위 자백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현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영철이 자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한 게 아닌데. 저쪽으로 좀 쌓였는데 눈이 좀 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한테서 뺏은 물건이 있어 없어? 아니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댔어요? 가방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유영철이 연쇄살인을 자백했을 때 많은 미제 사건을 들고 형사들이 유영철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혹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범행의 대략적인 정보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문동 사건 같은 경우는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했잖아요. 원남동 사건 때는 어땠어요? 어디까지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 원남동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그 처음에 경찰에서 자백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번복했어요. 아 그래요? 증거 갖고 오면 내가 진술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패턴이 끝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또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네. 또 번복한 거예요. 그리고 원남동을 본인이 했다고 해놓고 그걸 문서로 작성을 하려고 하면 태도가 바뀌고 회피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유영철이 노렸던 거는 사형이 집행된다라고 결정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면 수사가 반드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형이 집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악랄함이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이 미치는 거죠. 어쨌든 이 유영철이 단지 자백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이 유영철이 한 범행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걸 더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문동 사건처럼 이 사건도 거짓 자백일 수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철과의 연결고리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요. 첫 번째가 그 피해자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그 공덕 네. 지점이 그 하필이면 또 유영철의 주소지예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것은 우연일 수 있죠. 네. 그 위치 자체는. 그리고 조큰적이 남은 255mm가 또 공교롭게도 유영철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신발 이 255mm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유영철이 자백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백 내용이 있어요. 이 원남동 사건이 난 그때 유영철이 자기가 공덕 지점에 있는 어떤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 원남동 사건이 내가 한 걸로 믿겨지지 않거든. 그 입금 기록 찾아보면 될 게 아니냐.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요. 원남동 사건의 피해자와 네. 그 피해자한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외출할 때 항상 100만 원 네.
돈을 가방에 넣어서 외출을 항상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피해자의 가방째로 없어졌잖아요. 네. 가방째로 없어졌다면 사실은 100만 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방 안에. 뭐 유영철이 다른 방법으로 100만 원을 마련해서 그걸 입금했을 수도 물론 있지만 유영철이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네. 하필 또 피해자한테 100만 원이라는 그 액수, 숫자가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보도 사실은 정보값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유영철 사건을 쭉 보면은 초반에는 부유층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 오피스텔로 불러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앞에 부유층 대상 사건 네 건을 저지르고 네 번째 이제 해화동 사건에서 유영철의 뒷모습이 잡히죠. 그러면서 이제 수배 전단이 이제 뿌려지면서 유영철이 거기서 범행을 멈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원남동 사건은 좀 초반에 저질렀던 그 형태랑 비슷해 보이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유영철이 그 범행 형태를 바꾼 그 시점에 나타난단 말이죠. 요거는 이게 유영철이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패턴이 다른 사건이 사실 원남동 사건 말고도 또 있죠. 그게 이제 황학범 살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유영철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상인들을 갈취하다가 진짜 경찰인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한 피해자를 납치해서 월미도의 시신을 유기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해서 그것을 또 숨겨둔. 근데 이제 이 패턴은 부유층 사건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서 그 오피스텔 여성 대상 사건과는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유영철의 범행 패턴이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고착화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영철의 행동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 내용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면 원남동 사건의 범인이 유영철이 아닐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흉기, 도구의 사용인데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 여러 건의 범행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보였던 거는 망치, 둔기의 사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도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둔기를 꺼내서 사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황학동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납치해서 차 안에 가둬둔 다음에 유영철이 본인 오피스텔에 가서 둔기 이런 것들을 챙겨와요. 굳이 챙겨와서? 챙겨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상황이 됐건 꼭 필요로 본인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칼이 사용된 흔적밖에 없어요. 네. 유영철이라면 과연 둔기의 사용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 흔적이 없을까. 또 유영철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그 재판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 왜 망치를 쓰지 않고 칼을 썼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영철이 그때 대답을 바로 못하고 다음에 만날 때 알려주겠다. 이게 변호인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바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답변들이 임기응변처럼 본인이 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근데 임운동 사건이 딱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남동 사건에 대한 유영철의 자백이 신빙성이 낮을 가능성? 이제 한 가지 더는 섬유유연제를 또 뿌려놓고 갔거든요. 섬유유연제를요? 네. 이런 특성들이 유영철이 그동안 저질렀던 범행과는 다른 특성인데
사실 유영철이 그린 그림을 보면 네. 유영철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세고운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 수준으로 디테일을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네.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위장된 물색은 외에 현장을 흐트러뜨린다거나 과도하게 그런 식의 특성은 유영철한테는 생각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섬유연제를 뿌린다거나 이런 현장 모습이 남게 방치하고 여기를 떠났을까. 어렵네요. 듣다 보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유영철이 처음 자백했을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고 그중에서 유영철에게 제공된 정보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럼 그 외에 목격자라든지 뭐 좀 추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목격자가 3명이나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이 10시 전후 그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는 그 30, 40대 정도의 남성을 본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본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인데 같은 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두 명, 한 명.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목격자의 진술에서 일치하는 거는 네. 30,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보였고 키는 170 정도에 좀 몸집은 왜소했다. 그리고 어두운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몽타주까지 나오진 못했지만 사실 범죄자의 체형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값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30, 40대 그리고 키는 170 정도의 발 사이즈가 255 정도 되는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편의 제목이 연쇄살인범의 진실 게임으로 이제 그 편에서 나왔는데 유영철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유영철이 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시 검토가 되는 거죠, 이 사건. 사실 그알 외전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거는 유영철이 했다 아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목적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유영철이냐 아니냐를 좀 정확히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유영철에게 확실한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을 받기 이전에 그 유영철이 자백을 했던 내용과 번복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먼저 있어야 다시 유영철을 만나러 갔을 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영철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영철을 배제하고 또 수사 방향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사건 수사 당시에 원한 관계로 보이는 현장 상황 때문에 원한 관계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사실 유영철이 자백을 하면서 방향이 확 틀어진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검토도 사실 빠질 수가 없죠. 오늘 박지성 교수님과 오랜만에 함께한 그알 외전 첫 번째 편은 원남동 살인사건이었고요. 이번 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또 어떤 사건을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